Hey. Hello there. Can you hear me? 안녕하세요. Hola. Hello. 응?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라방을 켰습니다. 오늘 방금 전까지 작업하고 그리고 오버워치를 하다가 이제 네 잠깐 라방을 켰습니다. 블레스 미. 제가 앨범을 안 낸 지가 꽤 됐잖아요? 그쵸? 앨범 안 낸 지 꽤 돼서 잠깐 앨범 토킹. Okay, let's talk about the next album, okay? 일단 사실 앨범을 이번 연도에 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말이죠, 이게 참 많은 게 꼬였어요. 계속 앨범에 대한 그 구성이 바뀌고 또 앨범에서 하고 싶은 게 많아지면서 점점 이게 딜레이가 됐어요. How are you guys? 그래서 어쨌든 제 새로운 앨범은 언제 나온다라는 확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트랙은 지금까지는 한 12 트랙 정도 되고요. 그걸 지금 쪼갤지 아니면 그냥 낼지 네 근데 맞아요. 누가 들어왔는지 보는 손가락 바로 이거. 그치만 제가 아는 사람이 들어오질 않았나? 몇 명 계시네요. 지금까지 안 자고 계시는 분. 어쨌든 뭐 얘기하자고 있었지? 멀티가 안 되거든요? 제가 아직 이 코멘트를 보면서 동시에 말하는 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12트랙 정도 되는데 그걸 쪼개서 파트 1, 파트 2로 낼지 아니면 그냥 하나로 낼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앨범이 나오면 할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항상 저의 습관성 딜레이 습관성 뭐랄까 날짜 미리 말하기 그런 것들을 좀 안 하기 위해 날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성이나 이제 뭘 할지 그런 것들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새벽에 킨 거는 적은 사람들이 볼 걸 알, 이 시간대는 적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골라서 제가 라이브를 항상 키거든요. 4시에서 5시 사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앨범 얘기를 좀 하자면 방금 말했던 그런 구성으로 낼 건데 올해 낼지 아니면 아싸리 내년에 낼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마음,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쪼개서 내는 쪽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쪼개서 낼 거고, 파트 1이랑 그 다음에 디럭스 버전 그 중간에 그 뭔가 옛날에 뱉어놨던 이제 이벤트를 열까 합니다. 전시회를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랑 겹치면서 그거를 못하게 됐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사이에 하면 딱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프라인에서 피지컬 CD도 판매를 할 거고, 그리고 제 멀친다이즈도 거기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12트랙을 제가 여기 있는 분들께만 말씀드리면 12개의 컨셉의 비주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컨셉이 어떻게 보면은 동화인데 어떤 아이의 입장에서 쓴 동화 같은 그런 네 컨셉입니다. Yeah, now I'm talking about the next album. I think it has 12 tracks and also, I don't know the details about that album. I mean, the dates, release dates. I'm not sure about that. So, yeah, I can't talk about it. I'm not sure when we release the album. I'm not sure about that. Thank you guys for waiting my new album. By the way, 제 어쨌든 전시회를 얘기하고 있었죠. 전시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12트랙 정도의 그거에 대한 비주얼라이저를 그때 공개를 할까 합니다. 이건 왜 안 눌리는 걸까요? 그리고 멀친다이즈는 이미 기존의 뮤직비디오에 나온 그 의상을 여러분들께 네 구매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잘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 빅휴먼이나 Falling from the Sky에 나오는 제가 입고 있는 스웨터가 있거든요. 그 스웨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한 스웨터예요. So, 그래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리고 뮤직비디오는 아직 몇 개를 찍을지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것도 제 습관성 뱉어놓는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습관성 뱉기? 네.
I'm drinking fountain drinks. 땡큐 가이즈. 그리고 기존에 했던 스타일들이랑은 좀 많이 다른 스타일의 앨범일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도 좋습니다. 빅휴먼이랑 Falling From The Sky는 그 앨범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앨범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트랙들이라서 사실 만족도는 제일 낮은 트랙 두 개인데 그걸 뮤직비디오를 찍어버렸어요. 그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쵸? 일단 그렇고 앨범 그 전시회를 중간에 하는 이유는 파트 1은 이미 나왔을 때니까 이미 들어봤을 거고 그러면 파트 2는 사람들이 모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미리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그 12개의 비주얼라이저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멀티가 안 돼요. 질문이 여러 개고 내 할 말 있고 여기 영어 있고 에스파뇰 있고 러시안 있고 모르는 언어 있고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지울님은 뭐가 더 끌리세요? 어떤 거 말한 거예요? 어떤 분위기의 앨범인지 알려주세요. 일단 아까 말한 동화 컨셉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잔혹동화스러울 수도 있는데 동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멜로디들을 많이 썼어요 이번에. 그리고 좀 웅장한 느낌의 트랙들도 많고 그리고 가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솔직하고 진짜 더럽게 썼어요. 그래서 가사를 보는 재미가 더 있을 거예요. 제 솔직한 심경의 변화들 어린아이일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말 가감없이 쓰는 걸 컨셉으로 잡았기 때문에 네 가사를 보는 재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비주얼라이저를 만든 이유가 이제 그 곡에서 제가 말하고자 했던 분위기 그리고 표현하고자 했던 분위기와 말하고자 했던 것들을 저희 이제 신드롬즈의 3D 팀이랑 이제 맨날 회의를 해서 만들고 있는 네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뭐 밥 먹을 때나 아니면 술 마실 때나 그럴 때 그냥 틀어놓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비주얼라이저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비주얼라이저를 보면은 아 이런 분위기를 의도했구나 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들을 이번 앨범에는 더 많이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영어로 곡을 만드는 가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더 한국 고객님들께는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할로윈 계획?
낼수있으면좋은데낼수있을지모르겠네요지금확신에찬대답을아무것도할수가없어요그래서계속1년을넘게앨범을안냈거든요싱글을제외하고그렇기때문에빨리내고싶은마음은저도굴뚝같은데아무래도이제제가좀더좋은걸만들려고계속하다보니까안나오게되는것같아요그렇지만나왔을때여러분들도만족스러워야되지만저도만족스러워야되잖아요지금까지계속만족스럽지못한작업물들을냈으니까그동안은이제팬분들은항상좋아해주시고그러는데계속이제저는좀마음에안들어왔었거든요근데이번만큼은좀그래도이정도면괜찮네약간그런앨범을만들려고노력하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다같이기다립시다저도기다리고여러분도기다리고그리고좀더오프라인에서여러분들과소통할수있는이벤트들을다음앨범에는좀많이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뭐개인공연이라든지전시라든지아니면뭐그외에다른이벤트라든지공연은제가꾸준히하고있거든요이번주공연도있고울산공연도있고또다른공연들도잡혀있어서예 、네、그렇습니다뮤직비디오개수는말할수없어요왜냐면확신할수없어요아그래서어쨌든동화같은분위기니까좋은점이제크리스마스시즌이잖아요그래서거기에듣기괜찮다그시즌에듣기괜찮고겨울에듣기나쁘지않다그렇다고또여름에듣기나쁘냐그건또아니다왜냐되게뭐지상쾌한노래들이되게많아요시원시원한따뜻한노래와시원한노래가공존하는데그게서로방해가되지않을정도로네그런노래들이있습니다 일단은생각하고있는게first track actually its name is actually Sasquatch and second track is Being Human and third one Sunburn Keys 그리고네번째 fourth 네번째트랙이뭐였지Magic 제가스토리에방금전에올렸던그 Magic 이라는트랙이있고그외에뭐 Queen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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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ian Space Z Bullet Hero on the Wall and Walking Through the Darkness and Falling from the Sky 이렇게12트랙I just told you guys my track list. Yeah. 12 songs. Twelve 개가다비슷한컨셉이냐고요다다른데이제그걸하나로연결짓는어떤
그 뭐랄까 큰 루트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긋나진 않을 것 같아요. 진주 목걸이 이거는 더 이상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 번 스토리 강조하는 게 이거는 이제 리미티드다 라고 했던 게 그때밖에 못 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꺼야 되는데 이제 자야 되거든요. 너무 지금 졸리고 이게 왜 안 눌리는 거야 계속.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스포일러 진짜 많이 한 거. 그래서 이거를 혹시나 올리거나 유튜브에 그러지 말아주세요. 미리미리 공지요? 저는 DM으로 그런 걸 받아요. 미리미리 좀 알려달라. 아니면은 공연 도대체 어떻게 다들 알고 가는 거냐.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공지를 안 하고 간 적이 없어요. 다 일주일 전 그거 공지가 뜨자마자 전 바로 그거를 리포스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토리를 잘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피드에 제가 공연하는 거 일일이 언제 합니다 하고 이렇게 올리진 않아서 후기만 올려요. 피드에는 공연한 후기. 뮤비도 동화처럼 곡마다 하나하나 다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제작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빙유먼 골라요 여러분. 빙음원 주회수 지금 아시죠 여러분? 오히려 지금은 고스트가 뮤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빙음원은 지금 거의 묻혔어요. 야, yeah, Bullet is on the next album. So don't worry about that. 'What is the theme of the new album? It's about my childhood. Yeah. Are you planning going on tour soon? I hope so. 생각보다 댓글이 빨리 올라가네요. 전시 공간은 정하셨나요? 전시 공간은 정하고 있습니다. 음감회 하나요? 음감회 형태일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모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안 하려고 해요. 항상 제가 그 말을 지키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그 뭐라지? 유통사 문제와 회사 문제와 제 문제와 여러 개가 섞여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 한다고 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제 앨범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의 상황을 항상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아까 초반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 그 새 앨범의 컨셉과 그 외에 여러 가지 플랜들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만 들었으면 네, 그 정도로 만족하고 이제 옆방을 가서 숙제 검사를 하러 가야 돼요. 옆방에서 Why a Fish라는 친구가 지금 비트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살짝 베이스 소리가 들리는데 가서 네, 이제 숙제 검사를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이 얘기 하려 했는데 그 오버워치 2 있잖아요. 오버워치 2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추천해주신 닉네임에 그렇게 재밌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정했는데 그건 조만간 스토리에 올릴게요. 대신에 제 그 제가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하면 제가 닉네임을 까면 사람들이 검색하고 프로필 보기 누르겠죠? 근데 와 이 새끼 개못하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필을 가려놓으려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버워치2에서 여러분 만나요.